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핀질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금요 오후 6시 8분이고요. 어디 보자. 일단 게임 소리 조금만 줄이고. 게임조아님 아프리카로 오셨네. 자,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추천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 두 번 눌리면 풀리니까 한 번씩만요. 그리고 트위치 시청자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눌리면 풀리니까 한 번씩만요. 이것도 아시죠? 여러분의 그런 한 번씩 꾹 눌러주신 거지 저에게는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은 말고. 암튼 오늘 할 게임은 스타듀 밸리. 옛날부터 하려 했는데 자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세일해가지고 샀어요. 어디 좋아. 유튜브하고 아프리카하고 트위치 다 들어온다. 그러면 소리 세 번 겹치지 않나? 괜찮아요. 괜찮아. 아프리카가 옛날만큼만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옛날만큼을 바라면은 너무 양치 먹는 거고, 솔직히 아프리카 저거 한번 이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저걸 해야 하는데. 아프리카도 저거 복귀한다고 공지를 올려야 하긴 하는데. 미치겠네. 암튼 자, 갑시다. 뉴. 자, 일단 캐릭터부터 만들어야겠죠. 뭐지? 샌다드 강가에 있는 농장 위치 같은 건가? 일단 기본으로 합시다. 저가 뭐 다른 거를 바랄 수는 없고. 아직 초보인데 기본은 해야지. 일단 랜덤 섞어볼까? 방금 제법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아니야. 잠시만, 이거 설마? 한글 안 쳐지네. 민질. 뭐라고 치는 게 좋을까? 맨 마지막은 분명 마녀일 거임. 마지막이요? 이거요? 이게 마녀지? 근데 확실히 아프리카가 빠르기는 해. 화질이 조금 많이 쪼달려서 그렇지. 농장 이름. 뭐라고 붙였지? 빈둥. 빈둥 농장. 나 그냥 빈질 하자. 빈질. 제가 아는 동생이 돈스타브 투게더를 하네. 돈스타브 근데 저거 있지 않나? 돈스타브 같은 경우는 하나 사면은 저거 친구 선물하라고 하나 더 줄 텐데. 아무튼 좋아하는 거. 걔 고양이. 고양이. 솔직히 둘 다 키우고 싶긴 한데 나는.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어디 내 피부색은요? 실제로 보면은 어딨냐? 누르티티한 색깔. 살짝 이런 색이긴 한데. 근데 도트로 보니까 색깔 별로다. 이거 할까? 그래, 이거 하고. 내 머리 이거보다 더 긴데. 근데 앞으로네 머리카락이. 이거 가르마가 반대쪽인데 일단 10번 보고 10번 봐두고.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들한테 좀 줬죠.
셔츠. 잠시만. 근데 지금 딱 이 상태 분홍 셔츠에 어? 검은 바지 이거 완전 그거 아닌가? 조폭 아저씨들? 셔츠 뭐가 좋을까? 그래 역시 하얀 반팔 셔츠지. 하얀 반팔 셔츠지 역시. 설마 이거 액세서리 수염이야? 이건 뭐가? 아 도트로 돼가지고 뭐가 바뀌는지를 모르겠네. 액세서리 없으면 어떻게 하지? 잠시 이게 액세서리 없는 건가? 아 그럼 셔츠 바꿔. 셔츠 바꿔. 아 이놈의 룩달. 뒤 한번 보세요. 뒤요? 뭐지? 아 역시 남자는 분홍색이지. 남자는 핑크지. 응? 어디 내 눈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제 눈 실제로. 내 눈 색깔은 노란색이고 노란색에 아 이건 너무 형광인데?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뭐 핑크요? 헤어컬러 헤어컬러? 아임 검머리젤 주의자 다른 색깔 뭐 섞어 봤다지만 뭐 바지색 어? 바지색은 이걸로 설정해? 왜 바지만 이런 색이야? 왜 바지만 색깔 이걸로야? 참나 가. 그리고 아주 특별한 내 손자야. 이 봉투를 전하고 싶구나. 솔직히 아니지 안돼 지금은 열지 마려무나 조금만 참으려 자 이제 잘 들으려무나 언젠가는 내게 현대의 삶이 고리타분할 순간이 올 거란다 점점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 그런 날이 온다면 내 손자야 이제 이 선물을 열 준비가 끝난 거란다 자 이제 잠시 쉬고 싶구나 XX년 후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하는 빈질이 아이고 조카닷컴 아이고 이놈의 어? 주옥같은 어? 이놈 주옥같은 동네 진짜 이거 스탠리 패러블인가요? 이거 스탠리 패러블이야? 겁나 살벌한데? 일하는 곳이 왜 이리 살벌하지? 어디 컴퓨터 또 망가졌어 에이 참
아, 이거 컴퓨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부장님, 컴퓨터 또 망가졌어요. 에이, 시계도 망가졌네. 지금 6시 18분인데. 아, 우리 어제 퇴근 언제 하나? 아이고. 그래, 이걸 보자. 진해하는 빈질이.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을 테지. 아주 오래전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났단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다른 사람들과 자연의 진정한 이어짐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었지. 그리하여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갔단다. 그리고 그곳엔 너를 위해 증서를 남겨두었단다. 나의 자존심과 기쁨의 터인 남쪽 해안의 스타드밸리에 있는 빈질 농장이란다. 그것은 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최고의 장소일터.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이제 네 것이란다. 행운을 빌게, 사랑한 할아버지가. 추신, 루이스 녀석이 아직도 건강하다면 안부를 전해다오. 어디 약슬래시가 안 되네. 아, 아프리카만 되네. 그거 안될 거야. 아마 특수 문자가. 아프리카는 막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아, 이제 도착할 때가 됐는데. 어? 잠시만. 이번 역은 행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수원 선안 방면으로 가실 어? 잠시만.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저기요? 열차를 나 여기서 내려야 타실 수 하는데? 없습니다. This stop is 함정. 함정. 저기요? Please not exit on 저기요, this 여기 stop. Thank 왜 you. 벨도 없어? Thank you. 여기 왜 벨도 없어? 벨. 갑시다. 찍찍 스타듀밸리 0.5m. 장난하지 마세요. 아, 뭐 장난이라고. 뭐 내가 깔은 건가? 내가 한 건가? 오, 나랑은 달리 도트인데도 예뻐. 로빈, 반가워. 빈질 맞지? 난 로빈이야.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어. 여자인데 목수 일을 한다고? 오. 루이스 천장님께서 너를 마중 나가 보라고 하셔서 왔어. 농장은 바로 저기야. 따라와. 이거 본적 많아서 장난이란 것쯤은 아름. 아, 그래요? 흠칫뿡. 여기가 빈질 농장이야. 내 땅이다. 뭔 문제 있어? 물론 잡초가 좀 자라긴 했지만 저 밑에 있는 토양은 훌륭하다고. 조금만 공들이면 금세 깔끔해질 거야. 그리고 바로 여기가 네 집이야. 네 집이야. 오, 새로운 농부분. 환영하네. 나는 이 벨리칸 마을의 촌장이라네. 모두가 자네에 대해 궁금해하더군. 누군가가 새로 이곳에 온다는 거 흔한 일이 아니니 말일세. 꽤나 큰 화제거리지. 그건 그렇고, 그래, 자네의 할아버지가 지내시던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군. 아주 소박하고 좋은 집이지. 아이템 가격을 알수 있는 모드는 꼭 까세요. 일단 모드는 나중에. 일단 지금은 바닐라로 즐겨보고. 소박하다고요? 그 표현보다는 가름하다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요? 어머, 예뻐. 근데 어머, 마음에 들어. 내 취향이야. 로빈의 말은 무시하게. 민재, 자네를 불편하게 해서 자기 물건 발견 시작이니 말이야. 아니, 장사치였어?
어쨌거나 이곳에 오는 동안 지쳤을 텐데 좀 쉬게나. 내일은 마을을 좀 돌아다니며 인사라도 하는 편이 좋겠네. 마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안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아 그렇지, 잊을 뻔했군. 혹시 팔 물건이 생긴다면 바로 저기 있는 상자에 담아두게나. 내가 저녁에 가지러 오겠네. 그럼 행운을 빌지. 진행 내역이 저장되었습니다. WASD. 노노노. 방금 일어났어. 그리고 시프트. 그리고 뭐라고요? 어? 키가 하나가 더 뭐였죠 이거? 키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 어? 저기요? 게임조아님? WASD랑 쉬프트랑 또 어떤 거요?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어? 키 하나가 더 뭐였죠? 오른쪽 클릭? 설탕 당근 씨앗을 발견하였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자네의 첫 발걸음에 도움이 될 걸세. 루이스 존자. 야 좋다 좋아. 오 좋아 좋아. 자 TV 좀 볼까? 내린 날씨. 유5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씨 뉴스 그리고 연애를 다룬 당신의 1등 채널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주 화창한 날이 될 겁니다. 방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걸? 이거 못 옮기니? 다 옮길 수 있는 건 아닌가 보구나. 그냥 갑시다 그럼. 대충 도름, 대충 도름 곡괭이로 캐는 거겠고. 어? 그리고 나무는 도끼겠죠? 그러네. 똥, 똥. 이건 낫인가? 오, 멋져. 일단 말 구경 좀 갑시다. 네. 까마귀! 까마귀요? 어, 뭐지? 일지 소개. 새로 정착한 마을의 일드가 인사를 하는 거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농부를 만나보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약 농부가 되고 싶다면 기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선 땅을 괭이질 하세요. 그 다음 괭이질한 땅에 씨앗을 뿌리세요. 농작물이 수확할 준비가 끝날 때까지 매일 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호! 아 저기 오른쪽에 에너지가 있구나. 저거 저기 스태미너구나. 오케이 오케이. 풀부터 후딱후딱 뵙시다. 풀이 금방 끝나네. 그래도 도구 내구도는 없어서 좋네요. 도구 내구도는 없어서 좋다. 굳이 이거 근데 지금 다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굳이 지금 다 안 해도 되지 않아? 나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몰라. 일단 말 구경부터 가봅시다. 말 구경부터 가자. 에너지 다 떨어지면 기절하는 걸로 알아. 어휴 기절까지 해요? 어이야. 도끼를 들자. 어? 남들이 보면 두려워하게. 뭐지?
수선화. 아, 꽃 채집하는 거야? 오. 오. I am a big villain. I'm a big villain.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컨셉 잡으면 큰일 나. I'm a big villain, 서리맨. 어? 안녕하세요. 안녕, 나 거스라고 하네. 사드롭 살롱의 주방장이지, 사랑이지, 사장이지. 뭐지? 아, 이거 누구 생일인가 그건가? 그러네. 오, 루이스의 아까 그 촌장인가요? 루이스가 아마? 우클리국지, 오케이. 실례합니다. 아니요, 이거 말고 대화 좀 하려 왔는데. 끼익. 처음 뵙겠습니다. 전 이 마을의 의사인 합이라고 해요. 훈훈하게 생겼네. 훈남일세. 이거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들어가도 돼? 샘플병 손가락을 집어넣지 마세요. 어? 게임 조아님? 게리모드로 하고 계시네. 당신은 침실에 들어갈 만큼 합의가 친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수술실인 것 같고. 가자. 남의 집 문은 발짝발짝. 야, 난 쌤이야. 반갑다. 남자 주제 나에게 친하게 대하지 마. 어? 마니아 좀. 아, 루이스 총장님한테서 네가 막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난 마니라고 한단다. 뭔가 통통하고 통통하게 생긴 아줌마인데 정감각이 생겼어. 오. 솔직히 여자라면 다 좋을 뿐. 아, 맞다. 그 몽장이에 이사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지? 어, 나야. 조금 아쉽기는 해. 그 농장이 울칭한 숲을 속에 탐험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니까 나라고. 그 주인. 야. 치. 어이, 안녕하시오. 이게 누구야? 새로운 농부 빈질시안이야. 난 피에르야. 지역 자파점을 운영하고 있지. 씨앗을 사고 싶다면 우리 가게에 딱 맞는 것이지. 네가 수확한 상품들도 좋은 가격에 살게. 기자라면 소지품 중에 몇몇 개를 누군가 훔쳐감. 아니, 기절한 사람한테 소지품 훔쳐가요? 이런 막대먹은 동네가 다 있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어? 야, 아까 개 닮은 것 같은데? 좋은 시기에 이사 왔구나.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 아까 걔 어디 목수 아가씨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역해들 다 예쁘게 만들었네. 근데 안녕? 네가 새로운 농부 빈질겠구나. 나 캐롤라인이라고 해. 내 남편은 여기서 자파점을 유부녀였어? 세상에. 그리고 우리 딸 엘비게일은 만나봤니? 피부가 하얗고 보라색 머리를 하네야. 도대체 유전이 어떻게 됐길래 머리색들이래? 하긴 우리나라만큼 그런 색이 다양한 동네가 없긴 한데. 아버지? 외국 같은 경우는 다 다양하긴 한데 환경마다. 갑시다. 뭐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본 거. 저 출렁거리는 걸 봐. 아니야. 아, 착한 생각. 착한 생각. 뭐야, 쓰레기통을 쓴 거 못 찢지나? 이쪽은 칩 없나? 여기도 칩 하나 있네. 잠겨 있다. 이건 미니맵 없나? 아, 여기 있네, 있네, 있네. 마을회관. 아, 여기가 저기 마을회관이구나. 얘는 좀 별론데? 아, 누가 가지 사왔다고 하더니 그게 너구나. 난 마루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에? 너도 알다시피 이런 조그만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거든. 아무튼 힘내.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미트리예요. 이 마을의 과학자이자 한 가족의 가정이죠. 일 잘 와주셔서 고마워요. 남자는 그다지 대화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집에 연구실에서 현재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마루를 보셨나요? 당신과 인사하는 걸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검은 피부의 그 여자애구나. 얼룩,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나봤니? 듣기만 해도 지치는 일이야. 지치더라 진짜. 딴 사람 없니? 설마 루빈 유부녀였어? 설마 루빈 유부녀였어? 안녕. 아, 얼마 전에 왔나봐. 다른 데 놔두고 왜 여기로 왔다고? 여기로 왔다고? 아, 예방이구나. 지하실에 사니? 아이고, 답답하겠다 야. 어디 여기로 갔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나? 왼쪽? 보자.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게 더 힘든 것 같은데? 모일이 시작 퀘스트부터 빡세. 전 예전 스팀 닉네임 파피루스였어요. 그 파피루스? 어떻게 건너가지 이거? 뭐 올라가다 보면 여기 다리 있네. 아, 그러니까 나 머리띠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안녕. 말 못 꺼내? 아이 꼬맹이, 내 이름은 범이야. 뱀이야. 바보처럼 그러지만 않으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할머니인가? 여캐들은 다 예쁘던데 왜 저 할머니만.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요. 말 못 꺼내? 조조마스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조자 고객 만족 대표지요. 조자 멤버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즐거운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나? 스톱. 쉐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래. 안 해. 하지마. 흥. 아, 잠시만. 여기 아가씨랑 얘기하고 싶은데. 저기요. 말 못 거니? 말 못 꺼내. 안타깝다. 일단 여기로 내려갑시다. 이거 집어들고. 뭐지 이건? 운행하지 않는다. 실례합니다. 닫혀있고. 아, 나 자꾸 도끼로 남의 집을 찍으려 하네. 반가워. 사두 마을의 고고학자들의 온 걸 환영해. 그러니까 이거 다 전 걸 전입 책임자가 채집했던 물품들을 들고 달아놨거든. 그래서 지금 전시할 아티팩트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꼭 귀찮아질 거야. 이봐, 혹시 광물이나 아티팩트를 찾게 된다면 내게 알려줄 수 있을까? 오케이. 뭐 딴 사람 있나? 하긴 이런데 사람이 찾아올 리가 없지. 아, 혹시나 했다. 혹시나. 어, 이거 탐난다.
뭐라 써있는 거지? 지나갑시다.